예,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해입니다. 저는 본부장은 전에 본부장이 있고 지금은 그냥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 크루즈 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지금 그 시간을 좀 더 주신다고는 했는데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 세계 크루즈 동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루즈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고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 크루즈 산업 진단, 현황과 문제점 부분들인데요. 우리나라 크루즈가 그 어떠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핸디캡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크루즈 산업 발전 방향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계 크루즈 산업 동향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2020년과 2021년에 이제 선박 운항이 이제 11척이 줄어들고 이제 그 캐파시티도 줄어들었는데 실제 이제 그 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실제 이제 크루즈 관광객이 이제 2,970만 3천만 명에서 580만 명으로 2,40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던 그래서 이제 손실도 상당히 많이 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선박이 45척에서 42척으로 이렇게 운항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이 관광객 숫자도 이제 그 370만에서 이제 한 40만 정도로 40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400만 단위가 조금 잘못됐네요. 370만에서 이제 그 49만 명 정도로 그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그 크루즈 시장 상황들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 크루즈 시장에서의 어떤 관광객 전 세계 이제 2,970만 명에서 이제 그 580만 명으로 줄어들고 이제 2021년에는 670만 정도, 내년에는 이제 1,900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관광객은 이리 되고 운항 척수는 캐파시티는 이렇게 변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2021년에 상당히 어떤 줄어들었는데 그 2022년에는 이제 상당한 회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까지는 못하더라도 60에서 70% 정도의 어떤 그 선박 운항이 이제 재개될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선박이 실제적으로 그 운항되고 있는 그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 선박이 403척에서 향후에 이제 다시 494척으로 2027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서 캐빈이 80만 개 정도 늘어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800만 명 정도가 수송이 되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발주된 선박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팬데믹 대응하는 이런 방역 체계를 통해서 크루즈 관광 시장은 재개가 될 걸로 이렇게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뭐 조선 파트인데 그 나중에 주영렬 교수님께서 상세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발주 잔량이라고 하인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 그 선박의 척수가 100척이 넘습니다. 이게 다시 시장에 이제 나올 거고요. 이들 선박의 어떤 평균 가격은 이제 그 55억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이게 지금 이제 조선소에 들어가고 있고 실제 유럽의 조선소가 크루즈 조선을 통해서 이제 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박은 지금 로얄 캐리비언에 5,400명, 그 평균적으로 그 2,000명 정도가 이제 그 탈 수 있는 선박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선박의 이제 운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의 어떤 선박 운항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420만, 426만, 또 400만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지금 66만 정도로 이제 아시아 시장이 이제 줄어드는 2020년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지금 이제 선박 운항 척 일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 하는 건 2019년에 그 만일 정도로 운항을 하다가 선박 척수 곱하기 운항 일수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1,200일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실제 이제 모든 선박이 다 서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아시아에서의 선박의 어떤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은 이제 그 크루즈 선박의 어떤 특성, 프리미엄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럭셔리급이냐, 그 체험형이냐, 이런 부분들이 놓이는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반 대중형 컨템포러리 선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급 크루즈는 이제 그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선박의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15만 톤 이상이 되는 외곽급은 이제 한 7척 정도가 움직이고 있고, 라지급 이제 15만 톤 이하 되는 거는 20척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미드 사이즈 7만 8만 정도 되는 거, 3,000명 이하의 선박 사람 2,000에서 3,000을 태우고 있는 선박들은 27척 정도, 우리나라로 주로 운항하는 선박들은 이 정도 급이 아닌가 이렇게 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복잡한데요. 그 아시아에서 이제 기항지를 이제 국가별로 나타낸 부분들인데, 가장 많은 것은 그 지금 일본이 가장 이제 많이 그 기항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이제 뭐 한때 제주도가 가장 많이 들어올 때 이 정도로 들어왔었는데, 2020년에는 한 번 정도 공식적으로 들어왔고, 대만, 그 다음에 중국, 일본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100개 정도의 크루즈 기항항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실적이 좀 좋았지만, 사드 갈등 이후에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감축이 될 때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항만별로 기항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여기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아시아의 어떤 최대 기항을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 숫자가 떨어진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직접 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 크루즈 선박이 없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관광 크루즈 관광 시장이 죽고, 또 코로나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크루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어떤 역량, 우리 내부의 기업이나 조선을 키워야 그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에서의 그 소스 마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좀 앞으로 마이크가 고정돼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그 크루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400만 정도를 유지하던 것들이 이제 2020년에 상당히 줄어들었고, 한국은 이제 그 코리아에서 집계하기로는 이제 4만 4천에서 4만 9천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6천 정도로 줄어들었고, 2020년은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 인구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광객이 이제 10배나 많은 38만 명 정도 되고,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많은 이런 상황들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가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아시아에서 어떤 한국이 경제 규모나 인구에 비해서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적은데, 이런 부분들은 잠재적 수요를 끌어내지 못하는 지금 현재 한국 크루즈 산업의 역량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크루즈 시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크루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국내 수요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수요의 부족이고, 지금 현재 한국인이 그 크루즈를 타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코리아에서 이제 그 뭐 4만 9천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정도 이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에서 출항하는, 한국에서 타는 사람은 2만 2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부산, 제주, 인천, 속초에서 이렇게 타는데 2만 2천 정도가 이렇게 타는, 그래서 실제 이제 상당히 많은 적은 숫자가, 인구나 그런 경제 규모에서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타고 있는, 2만 2천 명밖에 국내에서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국에서의 어떤 크루즈 관광객은 좀 그 잠재 수요가 한 300만 명, 유효 수요가 51만 명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현재 수요는 지금 그 크루즈를 타는 사람은 한 2만 2천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크루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만 명 정도,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그런 크루즈가 2만 5천에서 3만 5천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의 어떤 그 크루즈 정책과 그 다음에 산업이 그 실제적인 크루즈 수요를
유효 수요를 실제 수요로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듯한데요. 한국에서의 어떤 그 1인당 국민 소득과 대만, 말레이시아, 그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비교, 위에 것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제 우리가 3만 불, 대만이 2만 4천, 말레이시아가 1만 1천 정도 됩니다. 그러나 국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4만 4천 정도 되고요. 해외에서 나가서 타는 것까지. 대만은 이제 그 39만, 말레이시아가 15만 명인데 그 인구와 GDP가 인구는 여하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적은 이들 나라에서 왜 그럼 이런 국내 수요가 많은가? 우리는 교과서적으로는 크루즈 관광객은 국민 소득과 인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인구와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적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국에서의 크루즈 선박이 얼마나 출발하느냐. 우리는 1년에 14번 나갈 때 대만에 220번이 나갑니다. 그 말레이시아는 그 51번이 나가고 이 숫자가 바로 국내 크루즈 관광객을 결정하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2016년에 최고 195만을 찍었고 최근에 이제 그 2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드 문제, 이제 코비드19가 있었는데 그 이런 어떤 그 불안정한 어떤 상황, 외국 시장에 의존하는 국내 크루즈 관광 구조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2016년에 중국이 92%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드 갈등 이후에는 그 중국이 불과 500명이 들어옵니다. 그 1%가 안 되는 숫자가 들어오는 중국이 들어오면 커지고 안 들어오면 작아지는 이런 그 기현상을 우리가 그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루즈 시장이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은 크루즈 산업의 블루 체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밸류 체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루즈 시장은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크루즈 선박과 선박 회사들 부분들입니다. 이 선박이 있어야 해외로 나가고 국내로 들어오고 이 그 크루즈 선사가 있어야 그 크루즈 수리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조선소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 오른쪽에 있는 크루즈 관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장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 이 색깔로 보면은 붉은색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흰 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 문제는 부가가치는 어디서 주로 노느냐 하면 크루즈 선박과 조선에서 이리 노는데 이 크루즈 선박과 조선에서 우리나라 산업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떤 그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남미와 비슷한 크루즈 시장의 구조를 가진다. 조선소도 없고 선사도 없는 그런 형태가죠. 유럽은 조선소와 선사를 다 가진 그런 형태로 그 크루즈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인데 크루즈 산업에서의 어떤 핵심 리딩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크루즈 어떤 그 선사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크루즈 조선 부분입니다. 이 두 개가 핵심적인 역량을 그 리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핵심적인 산업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광만 하다 보니까 기형적인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루즈 선사 대리점은 있고 본사는 없고 그 다음에 여행사도 대부분 서울에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크루즈 정책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크루즈 정책을 우리가 안 노네요. 최고 위에 그 푸른색으로 보이는 크루즈 관광 정책이 있고 크루즈 시핑 포트 정책이 있고 크루즈 그 조선 정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PA, 그 다음에 관광공사, 해운회사들은 주로 뭐만 하느냐 하면은 최고 위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만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를 육성하는 정책이나 그 다음에 크루즈 항만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있는 것, 크루즈 조선에 관련된 정책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그 역할이 좀 부족함, 그리고 우리 관광 크루즈 시장이 관광 위주로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거는 우리 그 크루즈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그 경력은 일반과 민간과 비슷한데 42년, 46년 그러나 근속 연수는 2년이 안 됩니다. 1.9년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40명을 두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크루즈 정책 발전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은 크루즈 관광과 조선과 해운이 이렇게 함께 발전하는 이 3개의 축이 그 관련 산업을 끌고 가는 그런 행태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크루즈 허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부서와 많은 기관에서의 협업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크루즈 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요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만과 말레이시아가 왜 크루즈가 우리보다 발전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크루즈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선박을 탈 수 있는 기회가 국내 출발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국내에서 출발할 수 있는 크루즈 선박을 많게 해주는 것. 차탈을 하든 정규선을 하든 국내 선사가 있기 전에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크루즈 관광 선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안 크루즈를 우리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중간에 2012년에 우뚝 수선 이 막대기 그 연안 크루즈 운항 실적인데 2012년에만 국내에서 크루즈 선박이 유일하게 두 척이 있었던 때입니다. 하모니 크루즈와 그다음에 그 펜스타가 같이 운항을 했던 때 이때만 왜 갑자기 이렇게 있었는가? 그러면은 이때 크루즈 관광객은 왜 이렇게 급증하고 물론 엑스포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선박이 있으니까 크루즈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도 차터가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크루즈를 그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먼저 이제 그 크루즈 선사가 운항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적인 크루즈 선박의 구매를 할 수 있는 선박 금융이라 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크루즈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 정책 자금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 선사의 어떤 그 특성화, 전문화, 대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크루즈 선사를 육성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크루즈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 세입 법칙이 적용하는 그런 시장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박이 있으면 수요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크루즈 선사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 116만이라고 하는 앞에 크리아 그 지사장이 이야기했던 116만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크루즈 조선과 크루즈 선박에서 나오는데 이 크루즈 선박과 조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허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크루즈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선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재원 조달인데 이 재원 조달은 그 가운데 크루즈 컴퍼니 오너가 있으면은 여기 크루즈 선박에 돈을 댈 수 있는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선순위 시니어 요원이 먼저 들어가고 이 선순위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순위로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행태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다 이제 그 우리 컨테이너 선박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이 선순위 들어오고 후순위로 이제 정책 금융이 들어오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민간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이때 이제 크루즈 선사가 그 조선소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선주가 운항사에 용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면은 크루즈 선사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 돈을 크루즈 산업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정책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소를 크루즈 조선을 하면 좋은데 크루즈 조선이 바로 가기 힘드니까 크루즈 R&D 센터를 좀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조선 R&D 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세계 1위부터 6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핵심적으로 만들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 LNG 선박, 그다음 인원 선박들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최근에 올라가긴 했는데 가격이 그 올라가는 가격은 철판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채산성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고 왼쪽에 있는 한국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 매출이 줄어들고 순이익도 계속적으로 그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대구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LNG를 엄청나게 받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매출은 줄어들고 손익도 마이너스예요.
주가를 보면은 잠깐 반짝하고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고부가가치 선종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선종인 크루즈를 좀 하는데 그 전 단계로서 크루즈 R&D 센터를 좀 크루즈 조선 R&D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크루즈 조선 R&D 센터의 어떤 그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데 정부에서 바로 하기 힘드니까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지자체에서 그 정부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주요 산업으로서 크루즈 조선이고 이걸 정부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요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크루즈 조선으로서 조선소가 지금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크루즈의 행정체계를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크루즈 어떤 행정력, 그 크루즈 그 위원회를 좀 만들고 크루즈 그 항만 정책위원회, 크루즈 분과위원회를 좀 소심히 행태로 좀 만들어서 그 인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의 어떤 그 공무원들을 전문화를 시키고 전문가를 시키고 오래 좀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크루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역에도 없고 중앙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인재개발원에도 지금 현재 없는데 이거를 하나 좀 만들어서 크루즈를 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9년 4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 관광산업이 대한민국 미래경제를 이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찾아야 하고 저는 그게 조선이 크루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크루즈 산업은 21세기에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결론에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표인데 유럽에서 크루즈가 발전하고 관광이 발전했는데 이태리,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나라들 중간에 이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크루즈 고용이 많은 나라들이 특징이 뭐냐? 크루즈 선사와 조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고용이 굉장히 적어요. 조선과 관광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오른쪽에 크루즈 산업에서의 어떤 고용 숫자인데 그 크루즈 조선소와 크루즈 라인 선사를 가지고 있는 데서 고용과 고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크루즈 산업을 통해서 크루즈 산업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조선과 선사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